언니도 바쁘실 때는 어디 좀 찬스를 써요? 부모님 찬스를 쓰시죠. 아이는 누가 아, 부탁하기 참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그냥 저를 갈아 넣어서 해결하고 그래 이 표현을 썼었어 그때 어, 그냥 갈아 넣어야 돼. 엄마가 자기를 갈아 넣는 거라고.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저의 경험으로는 3배 정도는 더 힘들어요. 상대가 어른이 아니잖아요. 맞아. 어른이면 대화를 통해서 뭐 이 엄마는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건 그게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나를 사귀고 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. 아니 우리 언니가 나한테 아기를 한번 맡긴 적이 있었어. 그래서 애랑 싸우다가 애가 팔이 빠졌어. 어머, 아니, 어떻게 싸운 거예요? 싸운 건 아니고 이거 내놔 뭐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너도 같이 내놔 할 때 그냥 알았어 안 하고 같이 당겼어? 네, 당겼지 나도. 네, 나도 줘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더라고. 아... 왜 그래? 남창아 왜 그래? 아빠. 세 살이가 네 살이야. 세 살이 애한테 그냥 주지 그냥 그걸.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그거를 막 운전해가지고 응급실로 막 애를 안고 막 뛰어갔어. 근데 우뚝뚝 우뚝 하고 눕더라고. 엠마 그런데 정말 철렁했겠다. 아. 우리 병창이 팔 빠졌다가 들어갔네. 했네. 아, 안 아파. 엄마한테 절대 얘기 안 해. 엄마한테 얘기 안 해. 엄마. 아, 뭐야? 아재. 그 언니 그런 지금 몰라 지금 얘기하는 거야? 어, 모를 거야? 다 컸으니까. 네. 애 다 컸으니까. 그럼, 그럼. 애 다 커. 그래도 건강하게. 아이고, 군대 갔다 왔어. 아, 군대요? 엄청 옛날이구나. 네, 엄청 옛날이에요. 네.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가 무슨 뭐 그런 장난치려고 한 거였는데 애가 어떤 사고로 이어지면 맞아요. 이게 너무 큰 미안함이 되잖아.